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루시퍼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 평소 붕어형 영상을 자주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매 사연들이 피와 살이 되더군요. 이만 각설하고, 저는 92년생 뇌병변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학창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유년기부터 학창시절까지는 짐작하시겠지만 신체적 한계로 제약받다 보니 우울하고 침울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이 손에 꼽을 정도로요. 더구나 대학 입학 당시 좋지 않은 점수로 지잡대를 졸업하고 나서 더욱 취업길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머리도 좋지 않은 데다가 장애로 인해 취업의 폭이 남들보다 더 좁았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해서 저는 재작년에 운 좋게 중증장애인 경력직으로 공무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요즘은 퇴근 후 그간 못했던 책읽기라든지 체중관리를 위해 한두 시간씩 복지형 워커를 짚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쩍 드는 생각은 공시 공부할 때 행적본 공부에 미련이 남아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채용 준비를 할 때 공채도 병행을 해왔지만 이렇다 할 필압도 못해봤습니다. 그치만 왜인지 자꾸 남는데요. 붕어형 영상 애청자로 답이 없는 일에 과감히 끊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공시 준비할 때 불안한 마음에 사복 1급도 준비해봤지만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채 계속해서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는 현실에 공부를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인지 3번 시험을 쳤지만 연속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유도 생겨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고 노후에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속적인 실패로 인한 건지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하기가 두렵기도 하고 학습된 무기력으로 우울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복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공무원 합격하신 건 축하드립니다. 그럼 9급인가요? 9급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아니죠? 경력직 채용도 매나 똑같은 공무원 그 호봉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사연자분 혹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 9급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요 님의 가장 문제는 지나간 것에 미련을 가지는 거예요. 지나간 것에 미련은요 동기부여가 아닐 뿐더러 독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 앞전에 그분하고 좀 오버랩이 돼요. 네, 9급입니다. 님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가끔씩 저한테 사연 보냈던 분인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서울시에서 이제 교육행정 근무하시는 분. 그분도 국공무원 들어왔는데 그분도 일반 진열이 아니라 장애인 진열 들어왔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이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성향이. 공무원 학교에 들어오긴 했지만 좀 너무 목표치를 말도 안 되게 높게 가지고 그리고 지나간 것에 미련을 많이 가져요. 좀 공통점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그 미련은요 님의 어떤 꿈과 미래를 더 안 좋게 만들 겁니다. 왜냐?
지금 그 미련 때문에 내가 공직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보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공무원이 된 이상 사실 뭐 그냥 일하고 그 생활에 만족하면 되거든요. 만족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거 약간 실패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건 것 같아. 자꾸 보통 사람들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무리예요. 있잖아, 이미 보통의 일반의 수준으로 어떻게 해서든 맞춰보려고 하는데 굳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기분 나쁘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일반 사람하고 나는 달라요. 그걸 죄송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는 게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보면 그런 거예요. 뭐 공부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보면 일반 사람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어려우면 이분한테 더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미 아마 그런 마음 가질 거야. 아니, 쟤네들은 그래도 금방 합격하는데 왜난안 될까? 똑같은 레벨이 아니어서 그래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되는 거안 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구분 짓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물론 뭐 자기계발하고 뭐 자기 좀 공부하는 거 좋아. 좋은데 님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은 실패로 좀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같이 들어오 있어요.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 일반 사람도 자격증 여러 번 떨어지면 무기력해져요. 뭔가 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님은 더 하겠죠, 이게. 맞아요. 실추된 자존감을 되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생활을 즐기십시오. 자꾸, 미련 두지 마시고요. 현재 생활을 즐기는 것에 초점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직 생활하고 현직 끝나고 난 삶을 즐겨요. 그리고 돈을 모으고. 이것만 해요, 이것만.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요. 이것저것 도전해가지고 내가 보통 사람과 똑같은 수준을 맞추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한 게 많으니까 너무 도전했다 실패하면 데미지가 세게 오니까 그걸 알잖아요 이미 학습화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직 난 공직생활 이제 계속해 나가야 되고 일도 배워야 되잖아요 사실. 사실 공무원은 공무원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공무원 일을 잘하는 게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 일부터 잘 숙달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동료들한테 잘 보이고. 막상 저런 자격증 공부 잘해도 막상 내가 일을 못하면 조직 사회에서 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현직 생활에 그냥 뭐잘 적응하고 다른 직원들하고 잘 융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님 말고도 일반 현직 분들 중에 뭐 자격증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차피 뭐 공무원인데 뭐. 뭐 이런 거 공부한다고 해서 월급이 좀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한 말로. 공무원은 따박따박 이제 호봉제로 이제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가 뭐 이런 자기계발을 뭐 이렇게 자기증 공부한다고 해서 월급 몇푼더 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나중에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짬이 쌓이면 그때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제 호봉도 많이 올라가고 일도 좀 많이 배우고 그때 가서 사실 해도 돼. 오히려 님한테는 자꾸 뭔가 만회하려고 시도하는 게 되려 독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사연자분이 어릴 때부터 좀 학습화된 것 같아요.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고 뒤처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만회해야 된다. 근데 만회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과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너무 누적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뭐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또 떨어지면 그게 계속 또 생각날까? 연거푸 쌓일 거 아닙니까? 이미 그동안 쌓여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미 지나간 것의 미련을 아예 버리는 게 좋아요.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이런 것들 멀리하는 거야. 당분간 내가 좀 일에 완전히 적응하기 전까지는. 부모형 말씀이 맞는데, 제가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 머사를 빼거나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막상 취업을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살을 빼요. 그러니까 살을 빼. 살을 빼십시오. 혹시 체중이 얼마나 나가십니까? 보통 뇌병변이나 이제 정신적인 좀 멘탈 쪽으로 이제 뭔가 좀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제가 자원봉사 해본 결과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일반 사람들 비만이 높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단 거를 좋아합니다. 당 들어간 거를. 일반 사람들보다 이제 그런 단 음식 있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드세요. 그러면 그 자격증 공부 같은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살 빼고 운동하는 거할수 있잖아. 그런 것에 또 열중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실패를 자제한 이유는 뭐 지능에 따른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도 있어요.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열심히 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별로 그렇게 뚱뚱한 것도 아닌데요. 별로 그렇게 비만도 아니잖아요. 살집이 좀 있는 정도? 딱그 정도네. 육아산 티도 안날것 같은데. 자존감요. 그럼 운동을 많이 해요. 운동을. 운동을 많이 해. 운동도 많이 하시고 좀 옷매매스에도 다듬고 그렇게 하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168에 70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일단 내가 그 전에 실패한 거 있잖아. 뭐그 전에 뭐 사회복지 시험 실패한 거, 뭐 대학 공부 실패한 거, 공무원 시험 실패한 거 이런 거다 집어치워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기 때문에 끝난 것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어디 하나 적어요. 이전에 실패한 거는 다 끝난 거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또 다시 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한다는 것은 내 인생 낭비다. 이렇게 뭐 하나 적어가지고 머리맡에 항상 놔둬요. 나름 자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공부 같은 걸로 뜻을 잃기 어렵다면 차라리 뭐 운동 같은 거 있죠. 운동을 할수 있어요. 운동 같은 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대신에 루시퍼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보통 루시퍼님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 꼼꼼하지 못합니다. 꼼꼼하지 못하면 많이 적어야 돼요. 제가 항상 좀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눈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모예요, 메모. 뇌병변 정도 있으면 제가 봤을 때 기억력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머리가 나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을 고정시켜야 돼. 많이 적어야 돼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적고 더
더 많이 실천하고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내가 운동했던 것들을 일일이 적고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꼼꼼함이 내가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키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연자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개발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자격증 취득이나 뭐 다른 공부 같은 거 일단 내려놓고 현직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면 사실 하지 마십시오. 현직에 대해 도움이 되는 거면 차라리 업무 매뉴얼 같은 거 공부하는 거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의 것은 저는 별로인 것 같고요. 어차피 나 공무원인데. 그리고 자존감을 살리고 싶으면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뭐 좀 매뉴얼을 짜가지고 식단까지 다 짜가면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안 되는 것에 미련을 가지 말고. 네,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업무를 할 때도 메모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네. 안 되는 것에 미련을 가지지 말고 되는 것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지나간 것에 아쉬움을 느끼지 말고 지나간 것은 끝난 겁니다. 제 미련스러운 게 지나간 것에 미련을 두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현재는 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고 더 이상 시험을 쳐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현직 생활만 잘하면 돼. 그리고 내가 버는 돈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뭐 지금 그래도 잘 됐으니까. 그래도 나름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자부심 가지고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